안녕하세요. 유블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은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으로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또 이행시를 지어서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시!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참! 참나. 왜 그러는데? 이제 곧 유블라테 TV 시작하거든. 네. 오늘도 이 정도 수준의 이행시. 예, 뭐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시창 이행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도음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 2강 동안 시창 이도음정 2박자와 4박자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2분음표, 4분음표 리듬의 혼합, 그리고 싱코페이션, 당김음이라고 하죠. 이 싱코페이션 리듬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4분의 3박자 시창을 끝으로 이도음정 연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충실히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먼저 우리 주 교재죠. 코르이붕엔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감 시창하겠습니다.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 시창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 시창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음계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두 시창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 2강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벌써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어떤 상황에서도 조성감은 잃지 않고 정확하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노래해 보겠습니다. 문제 8의 A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9마디와 11마디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2분음표와 4분음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리듬을 잘 읽으시면서 차근차근히 시창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9마디부터 쉼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음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영상으로 리듬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무반주로 시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음 듣고 박자 예비박을 센 다음에 시창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끄듬 맞으셨나요? 예,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 맞으셨나요? 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8에 비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8마디부터 쉼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하게 시창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 길게 느껴지시죠? 예, 이 문제도 9마디부터 쉼표가 나오는 부분부터 한 번 더 부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9마디부터 시창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제 첫 음을 듣고 리듬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비 영상을 보면서 무반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 맞으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음 잘 들으시고 예비박을 세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확하게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까지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싱코페이션, 즉 당김음 시창입니다. 당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김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강박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강박은 항상 어느 박이었죠? 네, 맞습니다. 첫 박이 강박이었습니다. 4분의 2박자 같은 경우는 강약,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간약, 그리고 앞으로 할 4분의 3박자는 어떻게 되죠? 네,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됩니다. 항상 서양 음악은 첫 번째 박자를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박이 두 번째 박자보다 짧을 경우 그 강박의 위치가 두 번째 박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당김음이 발생하는 원리는 지금처럼 첫 박이 두 번째 박자보다 짧을 경우도 있지만 이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도 음정에서는 첫 번째 박자가 두 번째 박자보다 짧을 경우에 싱코페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코르이 붕괴는 9번의 A번의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첫 번째 박자가 4분 음표, 두 번째 박자가 2분 음표 이렇게 되면서 강세가 첫 번째 박자가 아닌 두 번째 박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노래하실 때 이것을 느껴보시면서 시창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연습할 때 첫 번째 박자가 두 번째 박자보다 짧다면 두 번째 박자에 좀 더 악센트를 줘서 노래하시면 훨씬 더 좋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9의 A번 다 함께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 텐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2도 음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특히 라와 시 사이, 솔과 라 사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의해서 음정을 올리면서 잘 들으시면서 시창하시면 좀 더 정확한 시창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음 듣고 박자를 잘 세면서 마지막 음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무반주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음이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 시창입니다. 네, 마지막 음까지 깔끔하게 맞으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완전히 맞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분이고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고 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도음정의 마지막 부분인 4분의 3 박자 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2도음정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도약음정이라고 하죠. 3도, 4도, 5도, 6도, 7도 이렇게 시창하게 됩니다. 모든 음정의 시창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조를 바꿔가면서 시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창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창을 지금은 개 이름을 넣어서 하지만 나중에는 개 이름을 빼고 시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매주 연습하는 찬양 악보를 개 이름을 넣지 않고 바로 가사를 넣어서 시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예, 이 정도면 거의 지휘자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창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박자 시창을 하겠습니다. 3박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마디 안에 단위음표, 즉 우리가 이제까지 단위음표를 4분음표 내지는 2분음표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단위음표들이 한마디 안에 3개가 들어가 있는 박자입니다. 리듬은 항상 강, 양, 약, 강, 약, 약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10의 1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2분음표와 4분음표가 들어가 있고 또 쉼표와 싱코페이션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10의 C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솔라시 상행하는 이도음정이 있을 경우엔 솔라시 이 부분을 조금씩 올려준다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무반주 시창해볼까요? 네, 첫음 듣고 박자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시창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맞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무반주 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문제였는데 어떠셨어요? 예, 마지막은 맞았나요? 예, 맞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항상 먼저 피아노와 함께 정확한 음정을 위해서 계속 같이 시창을 하고 두 번째는 무반주 시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반주 시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지? 이 선생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먼저 무반주로 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아노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게 시창의 연습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곡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곡을 시창했을 때 어떻게 시창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감 시창을 합니다.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 1도 아르페지오 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음계 시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감을 익힌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곡, 시창할 곡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마음속으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시창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창의 연습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음감을 좀 더 갖고 악보 읽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고 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시창 수업에 적응이 되셨고 또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제부터는 먼저 무반주 시창을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와 함께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앞에와 뒤를 바꿔서 우리 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도음정 이 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창 문제는 10의 2번입니다. 2번이 아니고 영어 2입니다.
우리 자신감을 갖고 차근차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무반주 시창을 해볼 텐데요. 10의 2번을 다 코르의 붕괴인 책 10의 2번을 펴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되셨으면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무반주 시창으로 했을 때하고 많이 비슷했나요? 아니면 많이 틀렸나요? 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항상 핸드폰에 녹음 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녹음 앱을 활용하시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앞으로 똑같은 부분을 만났을 때 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한 시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2도 음정 시창이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는 3도 음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면 곧 시창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릴 더욱 훌륭하고 은혜로운 여러분의 찬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